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1년식, 주행거리는 15만 9천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크랙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블랙 크롬 휠 들어가 있고요. 풀 컨디션 좋네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8.04로 100% 남았네요. 옆면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아래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도어 쭉쭉 보시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쪽 보시면은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뒤쪽도 신품 8mm 기준 8.02로 100% 남았네요. 앞뒤 타이어 트레드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뒤쪽 보시면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작동 잘 되네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있고요. 쭉 보시면은 웅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보조석 앞쪽 휠. 휠 내쪽 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59,77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지면 블루투스 있고요. 패드 시프트 그리고 뒤쪽에 크루즈 있고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네요. 바로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그리고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있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쭉 보실게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들어가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고요. 앞쪽에 보시면 2열의 열선 시트 그리고 시가잭 바닥에는 쿨매트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살펴보시면 연식이랑 주행거리 대비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가운데 쪽 컵홀더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은 커튼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 가능하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정원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품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품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곳이 언더커버로 인해 많지 않지만 참고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도 봐주세요. 앞쪽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6 X드라이브 30D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